제 이름은 정창현입니다. 정창현입니다. 저는 베트남 하늘비전교회, 베트남 하늘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약 1년 반 정도,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한인사역을 하고 있는 아직 새내기입니다. 아직 적응 단계여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있고 딸이 있습니다. 결혼은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에 끝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 사역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또 도전도 받고 돌아가지만은 제 사역에 대한 걱정과 또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협의에 임원을 하게 되고 또 심신이 조금 피곤해서 정 목사 우리 디아스포라 가는데 함께 가지 뭐 이렇게 시련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 쉬러 갈 겸 쉴 겸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쉬러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김광석 목사님 제일 어린 사람이 설교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방 바꾸라고 하고 또 먼저 맞는 매가 속 시원한 건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설교가 제일 마지막으로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라성 같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잠은 잘 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부교역자로 있을 때 청년부와 교구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분당교구의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분당이 아니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워 계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모르는 우리 교인은 아닌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제가 저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안다고요 어떡해요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권사님이 뇌종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심부전증이 겹치고 또 갑상선암까지 딱 들어왔어요. 의사도 길어야 3개월에서 5개월이다. 이제 호스피스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막상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들은 하나도 걸리기 어려운 병들을 자기는 몇 개씩이나 달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야 하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친구 권사님이 친구 권사님이 친구시니까 이제 권사님이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그 인터넷 앱으로 이제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닥치는 대로 다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이제 봤다고 하는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맨날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아니면 우리 청년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인사 나눠보라고. 그러면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제 카톡에 카톡에 딱 들어가 봐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말을 그 설교를 딱 맨 처음에 듣다가 신세 한탄이 딱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 앞부분을 듣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지셨대요. 열받으셨던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집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지쳐셔서 좀 원래 좀 아프신 분은 많이 지치시잖아요. 지치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신세 한탄에 몰두하고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걸 다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문제에 집중하고 집착한 나머지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며칠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했으며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다 정리해봤더니 그분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던져서 깨뜨린 그 핸드폰 액정이 너무 아까워서 좀 왜 내가 저걸 던졌는지 하면서 또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갔는데 그 액정을 깨게 만든 장본인이 딱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이 딱 놀라신 거예요. 저 목사님 원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어디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딱 놀라신 겁니다. 어유, 저분은 청년부 아니냐고. 그래서 저 분당 교구도 같이 하고 권사님 친구의 친구라고 친구의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머릿속에만 정리해 놓아도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정말 감사한데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세계는 지금 악한 영과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눈물 속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한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권사님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아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죽어도 이런 간증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담대해졌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세 달 가까이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의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왕따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주어져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서 포럼을 마치고 이제 우리의 임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캐치플레이즈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임지 안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과 상한 그 마음들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유혹하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네, 우리는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임지에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그게 옳은 길이라고 부득부득 이를 갈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2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옳게 보이고 롯처럼 소돔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4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 목사 베트남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정 목사 좀 갈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예, 뭐 저 가고 이렇게 말라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요? 그때 그 현재 사역이 되게 편했거든요.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을 넣었습니다. 내 갈 길 아니야 거기. 우리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아이들끼리 놀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소위 부흥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들어오고 제가 들어간 지 한 1년 후에 1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소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 계신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을 그 권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한 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주님이 가라시는데 내가 내 원대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2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베트남 교회 담당 목사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들어온단다. 니들 중에 누가 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2년 후에. 그 교육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건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베트남 가라고 하는데 당신 가라고 하면은 당신이 간다고 하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간다고 하면 내가 안 갈게. 지금부터 5초 셀 테니까 결정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가자. 그렇게 됐습니다. 갔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그 우리 교회를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제가 가니까 솔직히 두 분, 세 분, 목사님 딸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려운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복음이 움직이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믿거든요. 물론 지금 저는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약간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분란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저의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조금씩 뭐 더 뭐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조금씩 성도들도 늘어나고 해서 약간 10명 정도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재미있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지 저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그 4장 24절의 말씀 보면 4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복음이 씨앗이 뿌리는 정말 역사가 정말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